지방인의 리얼 한국 정착기 이웃집 차 있습니다. 홍석천 씨, 사유리 씨, 그리고 크리스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사유리 씨, 크리스 씨는 이제 한국 생활 하시면서 왜 친구가 큰 도움 될 때 있지 않아요? 너무 네. 많아요. 맞아요. 저 네. 생일이 때 민혁을 그려서 제가 촬영하고 있는 것에서 가져와주는 친구도 있고요. 오, 여자? 남자? 여자죠. 아, 부럽다. 네. 좀 부러워요. 네. 저 같은 경우 오로지 우리 제 짝이 있어요. 아. 우리 집사람 모든 걸 집사람한테 바칩니다. 아. 이거 약간 의식하고 하시는 멘트 아니에요? 행복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막 말 더듬고 지금 막 당황했어요. 자, 오늘 국경을 초월한 아주 진정한 우정을 볼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개성 넘치는 훈남 두 분이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름은 Honza, 좀 z České republiky. A možná znáte Praha, tak to je moje město, kde bydlím. 아, 이름 진짜 혼자요? 그렇네. 혼자. 야, 저는 Honza. 아, 진짜로? 아, 그래요. 아, 너 되게 어블리벤이 v České republice. 어. 나 혼자의 아, 10년 지기 친구인 문수호라고 합니다. 10년 지기 친구요? 10년 지기. 나이 터울이 네. 그 10년인데 어떻게 절친이 되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뭐 체코에서 만났기 때문에 나이와 별로 상관없이 네, 그렇게 일로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하셨어요? 디얼리스맨 스폴루 디바블로야. 저는 연출가고요. 우리 저기 혼자는 음악 작곡가고요. 멋지다. 따로따로. 사실 문화도 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나이도 좀 차이가 있고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야, 무슨 무슨 옷을 바꾼 빌런스 무슨 시카트 아시? 아니, 어떻게 빌리면 스포츠 선수 그레이 타카시 로카풀. 근데 친구라도 같이 매일 만나다 싸우는데 그 같이 살면 싸우지 않아요? 엄청 그러시. 뭔가 아주 재밌는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남자의 일상 빨리 보겠습니다. 새로운 싸움 이웃집 찰스예요. 인형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이곳. 두 남자의 일터인 극장입니다. I play this music when I'm cleaning theater. 네 밤마트에 저기 뒤에서 샘 보스로가 후드보 바흐 아포톤. This is Abba staying in Hollywood. 보세요. 진짜 약도 미시 약도 약도 진짜 후드보죠. 프랑스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주말엔 공연장으로, 평소엔 작업 공간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요. 벽체부터 소품 하나하나까지 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구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This one is a problem. I won't go to toilet. It's like, this move I must. My size here is really good.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 아니겠는걸요? 그래도 이 공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바로 마리오네트 공연 때문입니다. We have an idea that this place is a small place and it can match with the puppet. Puppet is a small, so it's like some secret place here, Tarak. 마리오네트는 체코의 전통 줄 인형. 수호 씨는 오랜 체코 유학 시절 동안 배운 노하우로 직접 인형을 만드는데요. 그런데 이건? This is funny, 어떻게? 이러고 자. 처음에 와가지고 시차적인 핑계로 정말 24시간을 자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죽었는 줄 알았어요. 혼조, 스타베이. 스타베이, 혼조, 샤베이. 스타베이. 잠깐만. 아름다운 음악이 있어 더 빛을 발하는 인형극. 음악은 혼자가 만드는데요. 체코에서 음악가로 활동하던 혼자. 처음 한국에 온 건 4년 전 수호 씨의 공연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이후 그는 한국을 잊지 않고 2년 후 다시 한국행을 택한 건데요.
Jednou už jsem tady byl na Expo 2012. Ten čas jsem tady měl super zkušenost s Koreou a vůbec jako s prací tady. Suho měl nápad, že bychom něco mohli zkusit tady v Koreji. A tak já jsem jako hrozně chtěl. Okay. 몸도 마음도 바빠지는 공연 날. 작은 공연이지만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I must prepare for show. This one is the setting for show. 재밌게 보세요. 마지막 점검은 늘 거울 앞에서 하는데요. Always. Always a little nervous. 자, počkejte momentíček, já to tady jenom nahoře zavřu, protože tady máme zase tohle시작과 함께 연기 혼을 불태우는 혼자 체코 말에 몸짓 손짓을 총동원합니다. 와, 호흡이 환상적인데요.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냥 액션에서 그 있잖아요. 바디랭귀지 알아듣듯이 거의 좀 그냥 얼른 배우세요. 빨리 배우시라고 한국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퇴근 후에도 함께인 두 남자. 집에 온 혼자에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혼자는 들어오자마자 발부터 씻어야 돼요. Čistý? Čistý. Ukáž. Čistý, krásný. Real guy smell. Když pracuje po práci. Ja. Oni můžou rozumět, asi český. Tam šofér se pojďte. 그런데 혼자 집에서 또 일인가요? I have to do this now. But just easy. Just not so hard. Okay, 좀 그렇지 딱. 한번 작업에 매달리면 밤낮을 가리지 않는 혼자. 수도대 받아서. 하지만 체코에서의 삶과 비교하면 그의 일상은 달라진 게 많습니다. 한국에 다시 오고 싶었던 계기 역시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어서였다고 하는데요. 아시 такой divoký život bych to pojmenoval. V Čechách jsem přemýšlel jenom, že chci zkusit tady to, chci zkusit všechno možné, jako abych měl hodně zkušeností. A tady v Koreji jsem myslel, že ale měl bych víc přemýšlet jako o svém životě, co dělám jako v životě. I to tohle, hodně máme, to čím bude zájem. 기다리다 지친 소호 씨가 혼자를 깨우는데요. 혼자를 기다린 건 소호 씨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반려견 다샤. 다시 왔어. Both together, but she they come to Korea maybe 6 months before me. 다샤가 혼자 선배예요. 혼자 그런데 출근 안 해요? 앉아. 아시오. 손. 정말 여유 만만이네요.
늘상 반복되는 혼자의 늦잠은 수호 씨의 심기를 매번 불편하게 만드는데요. 부처가 삼십까지 또 내 스미를 둘러고 아래 프로하지 오토빈 때문에 이해하시대 우시 오토빈 팍 자꾸 들어오고 있지 웃음을 안 오 야차하시 수호 씨 선생님 같아요 선생님 마스터 미안합니다 마스터 이미 점심때가 훌쩍 지난 시간 시장키부터 채우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는 어김없이 한식 야 제가 뭘 드신지 알아요? 찌개 라면 대신 불백을 드세요 불백 다시 혼자 식사 예절이 한국식이네요 제가 가르쳤어요 어른하고 먹을 땐 네가 나아야 돼. 밥 흔드는 것 그래서. Easily you can put it outside like this. It's clean. One rice is a really big problem in Korea. You must eat all the rice. So this one I must handle somehow. Okay, I got it. 자식 새끼를 보는 듯. 야, 새끼. 나 식사를 마친 후 수호 씨가 자연스레 계산대로 향합니다. 함께 산 이후 생활비는 대부분 수호 씨 몫이라는데요. 처음에는 혼자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활비를 대주는 거는 뭐 당연했고 그 다음에는 혼자가 돈을 모아야 되니까 독립을 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제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극장 공연 외에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두 사람. 거의 하루 종일 작업에 매달리는데요. 백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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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로 해주세요. 칼라로 해주세요. 칼라. I must make some file PDF and to go to store and print. 잠시 작업을 중단하고 혼자가 수호 씨 심부름에 나섰습니다. 오늘 안 해요. 오늘 안 해요? 네. 원래 열지 않는 날인데. 아. 아유, 이걸 어째요? It's closed. I don't know. No, maybe this way. 한 시간 후. 와 결국 인쇄를 하긴 했네요. 혼자 서운할 것 같은데요. 야, 혼자한테 화가 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혼자한테 화가 난다라기보단 어떤 그 상황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것 같아. 그렇게 어떤 융통성 없는 행동을 내가 한 것 같아. 화해는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날 저녁 화를 낸 게 미안했던 수호 씨 시장 나들이를 제안했습니다. 혼자 씨 어딜 보나요? 수호 씨가 먹는 걸 그대로 따라하네요. 여기요.
엄마 따라 시장 구경 온 아이가 따로 없습니다. Pro mě je to asi skoro nejlepší kamarád, kterýho mám, nejvíc upřímný kamarád ke mně. Ale to je jako osobní věci. A když, co se týče práce, jako pokud mluvíme o práci, tak je to určitě jako master můj, cítím trošku, protože hodně věcí se můžu naučit od něho. Ora, ačímčem malé honzága, musím jít kájo? Ahoj. 축구. 축구 하고 싶 하고 싶고. 어 그래요? 복장 같이 축구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 이건 그냥 운동하고. 그냥. 가서 차요 같이. 아. 축구는 혼자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라고 하네요. 축구와 팔 사이즈. 아 사이즈. 300. 300? 300? 어, 예. 300이라고? 300이래. 300짜리 없어? 없어. 와. 축구하는 포기해도 경기는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혼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실력이 문제가 아니네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벌써 집에 간다고요? 집에.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 예, 예. 예. 축구 하신 거라 해야 돼, 축구. 예, 예. 그거 하니까 안 되잖아. 오케이. Maybe I have no good timbal for this. I didn't run a long time. So it's now it's a really tired feel. You know. 축구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혼자. 결국 한국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는데요. 나왔어? 안녕하세요. 이태원. 이태원? 많이 사해? 응. 오, 300. 300? 응. 주변들. 와. 얼마예요? 20만. 응. 그냥 뭐 얘가 선수도 아닌데 그냥 하면 안 돼. 왜 하필 축구를 해 그러니까. 배드민턴? 수호 씨는 축구와 사는 게 탐탁지 않나 봅니다. 아, 20만 원 있냐고 지금 그걸 지금 지가 지금 그거 살 때 한 푼이라도 모아야지. 혼자를 누가 말릴까요? 결국 다음 날 바로 이태원으로 향했는데요. Just believe me, Kelsey.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 guess. 그런데 빅 사이즈 축구화 매장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No. Close. 매주 월요일 쉽니다. 쉬는 날을 확인했어야죠. 혹시나 해서 빅사이즈 매장에 들렸는데요. 3300 사이즈 신발이세요? 네, 있습니다. 예, 어떤 신발? 그럼 얼마예요? 75. 75? 오, 와우.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오케이. 어 이건 축구화가 아닌데. 3만 원 줄게요. 삼촌 고마워요, 삼촌. 혼자 그래도 마음에 쏙 드나 봐요. 30% 세일. 30%? 디스카운트. 30. 어 혼자 오늘 작정하고 돈 쓰는 날인가요? 그 맞아.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정말 그거 하나는 배우고 오셨어요? 깎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오세요. 그 시각, 수호 씨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어디 있으면 되나?
já jsem nic ne, ty jsi už hotový, ta proto já jsem nepospíhal. A promiň, promiň. Tak já jsem přišel právě, bych ti teďka pomohl s tím. 해놓기로 한 일도 깜빡하고 쇼핑을 간 거였네요. protože já jsem myslel, jako když máš čas, tak udělej. Takhle jsem cítil, víš, a prostě myslel, aha, můžu nebo nemusím, jako takhle. A ty dneska taky ráno, měli jsi čas. Oni koupili si. Ale vyčíjené, to co? Ty jsi říkal, že to pro fotbal budeš koupit. Fotbal jo, ale to bylo zavřený, tak proto, jako, že kup mi nějaký boty. To kolik stojí to? Tam, 70 tisíc. A proč koupil jsi ji? Nemáš boty, kolik máš boty? Já jsem taky myslel, ale tak jako, já jsem si to jako tak pro natučení, že jako, že jsem našel jako svoje jako zima, takže prostě jako takhle koupím tam. Můj takovou, já bych se tady vám hodil. Sám. 혼자도 기분이 상한 것 같네요. 24시간을 붙어 있으니까 서로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야. 자기도 나한테 뭐 근래 들어서 상처를 많이 받았겠지. 혼자를 이 나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온다. 다음 날 여전히 서먹서먹한 두 사람. 하지만 일은 일. 이렇게 하고 이제 딱 그 první verze. 혼자의 음악은 어느새 불편했던 수호 씨의 마음을 풀어주는데요. 아, 좋네요. 음악의 힘이란 게 이런 건가 보네요. 며칠 후 대한민국 최고의 명절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이 서울 선물이야. 고마워요. 새해 복 많이 받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고 복 많이 받아요. 주방으로 직행한 혼자. 그런데 이거 돈가스잖아요. 체코에서는 예, 돈가스예요. 체코 스타일. 오, 체코 스타일. If we have some event. For example, New Year or something, many people made it. 음식 솜씨가 제법인데요. 와. 얘도 누구야? 진짜 스쿠시. 어머, 혼자. 맛있어. 정말 입고 싶었나 보네요.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는데? 바지랑 색깔도 잘 어울려. 그러게 말이야. 한복 바지 색깔이. 어? 어 그러네. 나 이런 거 그러네. 설마 이걸 차례상에 올리겠다고요? 마시스템 이야기 했었잖아. 홍동백석. 함. 홍동백서. 아버지, 백해롭과 어디다 여기. 이거 여기다. 이거 제사 지내겠다 가져왔는데 여기다 왜? 아버지 선물인 줄 알았어요? 내 선물이죠. 이 자리에다 따라잡으면 조상님들 취해실 텐데. 아버지 섭섭하신가 봐요. 혼자도 수호 씨 조상님 옆에서 할아버지 차례를 지내겠다고 나선 건데요. 표정이 나름 진지합니다. 혼자 거 어디 갔어? 포크, 포크 나이프. 아니 이건 또 뭔가요? 아 그렇죠. 혼자 할아버지는 젓가락질을 못 하시겠죠? 난생 처음 차례를 지내본 혼자. 어쩐지 그 자리가 익숙해 보이는데요. 제 지디에서 또의 데다 프로지션. 아시 뭐냐 나 그 밀크 약간 약간 선생님 나니 스폰. 괜찮아.
설 명절이 되면 또 궁금해지는 게 있죠. 바로 올해 운세. 외국인도 돼요? 예, 외국인도 돼요. 아, 그래, 많이 오나 보죠. 예, 통역만 하시면 돼요. 저 제가 쉬었어요, 저부터. 딱 믹스파이스 있습니다. 그 루브리 파르페리고 프로 믹스파이스. 둘이가 왜 인연법을 보는데 전생에 부부였다 이렇게 말을 해. 에이 설마요. 그 알아듣기 쉽게 표출하려고 이제 여기가 나이는 어려도 여기가 남편이고 여기가 안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니들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랑 이제 같이 있다가 이제 독립을 시키고 싶은데 그게 언제쯤이 좋을지. 언제쯤이 좋은? 뭐 이게 혼자식 같은 경우는 이게 토가 필요해, 토. 디포트리접스의 흘린 오행 중에 토가 필요하면 토가 뭐냐면 나한테 돈이요. 근데 그 토가 이게 수호 씨한테 다 가지고 있어. 문득 떠오르는 게 있죠? 아, 그래서. 32살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서른이니까 2년을. 아니 수호 씨 왜 갑자기 이별을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되니까 같은 집에 살게 되니까 또 제가 정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니까 잔소리하는 것도 저는 싫어요. 그게 깨질까봐 혼자가 뭐 나를 마스터로 부르던 뭘 어떻게 부르던 그 내면에는 친구라는 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걱정하는 수호 씨의 마음을 안 걸까요? 혼자가 뭔가를 꺼내 들었는데요. 저도 듣고 셋이 저도 나를 가지세요. 이거 아세요? 안에서 이 눈이 감는 분이었어요. 또 바로 혼자가 꾸준히 공부했던 한글 연습장입니다. каждый вечер así. 아시 콜링. 낙스나듯이. 아시 каждый вечер hodinu jsem udělal. Teď třeba už jsem v Koreji, tak jako vím, že se musím třeba pracuju, mám tady jako práci, tak něco dělám sice ne šikovně, ale jako myslím, že snažím teďka víc pro korejský život, ten čas jsem asi snažil pro jazyk víc. No. Vůbec. Tak snažil jsem. Dobře. Pokračuju. 나도 저렇게 공부한 적이 있거든. 그 한 줄 한 줄 쓰면서 자기가 이 상황에 닥칠 거를 상상하면서 썼을 거 아니야. 감동인데, 뭉클한데. 먼저, 먼저. 야, 띠우침 얘 좀 말지, 내보. 요, 수페. 안어. 혼자 살려면 요리도 직접 해야겠죠? 아, 예, 팥. 고추장 불고기. 고추장 불고기. 로즈미 씨도 도전하면? 우리 약간 아시, 한글스키 크라바, 고기에 맛소 코레이스키. 우리가 또 오헨. 요, 오헨, 아, 그 problem. 소리가 약간 뭐랄까. 당근. 당근. 네, 당근. 이런. 멋지 체스키. 나중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내 집 세 사명을 자세. 참기름 주스다. 참기름, 아포톤, 김치, 아포톤 맛소. 아포톤 보다다바. 아포톤 오헨 실내시. 아포톤. 예수대 내다봐. 닦을래. 허터비. 그만. 자, 이제 맛을 봐야겠죠? 그런데! 수호 씨, 그거 설마... MSG지? 와우! 감칠맛 많이 주세요. 많이. 아니 이거 뭐 별표까지 칠 건 아닐 텐데요. 홀로서기 두 번째 준비 바로 내 집 장만입니다. 방 사고 싶어. 외국 분들은 작은 방이 안 맞아 사이즈가 좀 큼직큼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방 사이즈가 룸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죠. 방 하나 있는데 하나 보여드릴까? 인천. 우선 작은 방을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진짜 작은 방.
이렇게 달아요. 아, 누우시면은 움직일 공간이 없어. 어, 괜찮겠어요? 친구랑 같이 살아요. 지금 따로 살려고. 네. 홀로서. 응, 홀로서 여기 오고. 어. 가격이요? 어, 가격은 500에 40. 500에 40에 관리비 수도요금 포함해서 5만 원. 작은 방이라도 만만치 않은 가격. 그럼 큰 방은 어떨까요? 원룸 치고 방이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가격만 맞으면 괜찮죠? 네? 이거 얼마예요? 이게 1060. 1060? 어. 아, 예. 빨리 모으셔야 되겠어요. 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혼자 집 구할 수 있겠어요? I must work harder, but it's possible. I must think about it. Right now they give it to me, so right now do that is not good. 지금까지 한 번도 계산해 본 적 없는 생활비. 표정이 심각한데요. Internet I have to pay. 쓰레기 I have to pay. Electronic water, gas is now is reality. I have to find more exactly. I'm shocked about it. How much is to pay for me? So this living with me is for Suho is really hard. So I don't know how he can survive with me. Is maybe 1.5 years almost. Ah, God, what is that? Stupid.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진 혼자 소 씨를 위한 깜짝 선물을 생각해냈습니다. 소 씨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눈치인데요. 100만 원. 에게. 마음이. 수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가 극장을 지키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다른 극장 여기 다른 극장 잡아 주세요. 예, 여보세요.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다시 도전. 예, 여보세요. 여기 따라극장. 잡아주세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Always the same problem. 잡아주세요. But many times they don't understand me. What? More? This style, so... I'm trying to explain something because it's hard because I need to study language. 쌤이 생각난 김에 다시 와 한국어 공부를 하기로 한 혼자. 다음에 더 쉬면 공부해서 한국말로 공연할게요. 한국말로 공연하게 하고 싶지만 지금 저는 한국어로. 다샤에겐 힘들 수도 있겠네요. 다샤. 다샤, 혼자 오빠 좀 봐줘. 한국말로 경영하고 싶지만 다음에 또 오시면 한국말로 경영할게요. 또 bych asi rád, ale trošku se bojím, že už máme svoje zvyklí, že mluvíme česky, protože vždy jsme mluvili česky a asi jako najednou přepnout jazyk, asi myslím, že to pro nás bude hodně těžké. Proto asi úplně nový lidi potřebuje. 마리오네트 단독 거리 공연에 나서기로 한 혼자. 조이야, 릴렉스. 진짜 빠르고 큰일이네. 어제? 어제. 팩트. 네. 네. 감사합니다. 짱. 그렇게 긴장해서야 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는 한국말 못하세요.
그러면 멜로디가 있어요. 상남자 멜로디가 더 있어요. 송년분들은 위한 송년분 송남자? 기사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파이터넘 just melody, 그냥 멜로디. 잠시 후 도착한 홍대 번화가. 와, 오자마자 눈길이 쏟아지는데요. 우와, 우와 신기해. They like a puppy.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네요. 파이팅! 이대로 성공인가 했더니 혼자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아, 도통 공연에 집중할 수 없는 분위기인데요. Nobody listen. That's a problem, I guess. 이 스피커 소리가 작아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소리 크기는 좀 나은 것 같은데요. 결과는? 역시 참담합니다. 진짜 sad. So, no people, everybody. Leave me because it's I did show it. I must training more. It's my bad. 안녕하세요. 홀로 서기. 참 넘어야 할 산이 많네요. 소 씨가 새로운 인형을 완성했습니다. 한국적인 느낌이 강한 인형들인데요. 새로 준비 중인 공연은 제주 설화가 담겨 있습니다. 알 예수께 보트지면 딱 거기 옛내니 여러분 로드기 또의 약도지 에리디. 알았어. I heard this beautiful place. Island. Jeju Island. I want to visit. 어디다게 무시쇼 고도스타 인스피라체 얘또 네이블레스티 시비치. 야, 내 포트리지브 세크레타즈 슈데 다 프로토 디 무시슈 움녀라스 새 노래를 작곡하기 위해 혼자가 홀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파스텔이랑 얼마예요? 1200원이요. 1000원짜리 없어요? 1100원 없어요, 이거. 아니, 이건 5000원? 혼자 당황스러웠겠어요. 방금 준비하셔야죠. 버스 타시려면은. 네. 죄송합니다. 쇼크. Now I have red face. 혼자가 향한 바닷가. 안녕하세요. 소 씨의 인형에도 있던 해녀를 발견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왜 이 소리 하세요? 숨이 다 차가지고 올라오면서 숨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숨빗 소리 처음이죠? 어디서 왔는데? 체코 사람. 거기도 바다 있어, 바다. 아, 체코 바다 없어요. 체코 바다 없어. 아이고, 바다도 어디 있는지. 어서. 일 메주 메주 하세요? 어? 메주? 메주도 허주게 경의 땅은 콩 삶아서 메주 만들었던 장도 담그고. 잘못하고. 이번엔 옛 노래를 청해 보는데요. 노래. 아, 60세에 날 부르거든. 60세에 날 부르거든. 못 간다고. 못 간다고. 전해여라. 이거 어떤 노래? 옛날 노래? 이거? 이거 백세 인생으로 노래 나온 뒤 무리냥으로 작사 작곡했던. 저도 미녀인 줄 알았어요. They are smiling always, so seems like it's kind of maybe a hobby for them. That I'm surprised. 내친 김에 해녀분 집에도 따라갔습니다.
바다에서 갓 딴 홍삼인데요. 이거 안 먹어? 먹어? 괜찮아요? 그렇지. 해삼의 내장까지 혼자에겐 모양도 맛도 생소한데요. 이거 진짜 먹어요? 이거 제주도 홍삼 내장 먹으러 육지서 일부러 제주도 지금 오는 거야 이거. 할머니 제거 먹어. 너 먹어. 감기 때문에 안 먹어. 아 잠깐만.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맛. 그래도 거절하는 법이 없네요. 덕분에 할머니들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들이 먹나? 집 있어요 집? 없어요. 예 거짓말. 돈만 있어? 돈 많이 없어. 자, 돈도 없어. 돈 없어도 나는 좋아. 자, 자, 깨우게. 해녀니까. 해녀. 응. 우와. 아까 그 옷 요 이렇게 자른 거 입고 해녀질 했잖아. 응. 그때 막 추웠어. 이렇게 짧은 거 입으면 이 다리가 다 보여. 알아요? 아, 끈끝. 인형 하나에 젊지 젊은 그 시절이 되살아나고 그때 노래도 떠오릅니다. 손을 놓고 돌아섰을 때 연분홍 서구리에 눈물 잠든다. 아이고 잘한다. 아 노래 잘하시네요. 아이고 웃긴다. 어머니 생각만 하면 그냥 물이 불러당도 막 울어. 어머님의 손을 어머니. 어머니. 아이고 눈 트네. 고마운 할머니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아, 선사하고 안녕하세요. 싶은 혼자 안녕. 자신의 인형을 꺼냈습니다. 닮았어 닮았어. 우리도 이런 걸로 만들 거. 아 예. 해녀 만들어야 돼. 해녀. 해녀.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 보자이.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속마을. 전통 공연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나는 소리 듣고 싶어요. 과연 공연을 볼 수 있을까요? 소리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이제 10월달 돼야? 10월달? 지금 안 돼요? 네, 지금 안 돼요. 이런.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우연히 만난 이분. 무형 문화재셨네요. She's really famous Korean. Good luck. 이름이 뭐예요? 물허벅. 물허벅? 힘들고 고단한 시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던 소리. 이 소리의 의미를 이해한 걸까요? 눈가가 촉촉하네요. 앞에서 못 느끼면 노래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해. 잘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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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ani veselý, ani smutný. Cítil jsem prostě asi, aha, to je asi opravdu život. A takové věci, které můžu dostat, bych chtěl vyměnit pro dobrý. Asi, aby lidi kolem mě taky byli dobrý. Takže můj sen je to změnit se v lepšího člověka. A, 두 분의 이 알콩달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웅다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애매한 이 분위기. 개와 고양이 같다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근데 혼자 씨가 투 얼굴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되게 편안하게 보이고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자기 일이 하고 있을 때는 그 네. 카리스마가 있으니 진짜 투 얼굴이 있어요. 음악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들어보니까 네.
솔깃해요. 마음이 와닿고 그쵸. 뭔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공연을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혹시 두 분께서 오늘 공연을 잠시 앞에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한국 생활 하시는 거잖아요. 예. Ano, je to pravda. Je to nejenom kamarád pro mě, ale jako můj učitel. 그러면 쉬는 날도 계속 같이 있어요? 네. 24시간. 365일. 아, 네. 약간 부부보다 더 해요. 지금 이제 수호 씨 없이는 혼자 씨가 혼자 한국 생활이 좀 어려운 상황. 근데 얼마나 이 본인도 이게 좀 답답하겠어요. 고민도 그러니까요. 많을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 혼자 씨의 고민 좀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한국에서 언제쯤 혼자 살 수 있을까? 혼자 씨가 혼자 살 수 없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아, 네. 제가 보기에는 도와줄 만큼 줬으니까 네. 지금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 씨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Určitě bych chtěl, jako to je to pro mě hodně zajímavý svět, úplně jiný a chtěl bych pokračovat. 아, 그래요? 우리 혼자 씨가 네. 한국에 오시기로만 먹고 오셨는데 제가 다 들었거든요. 딸랑 50만 원 갖고 왔답니다. 어? 네? 50만 원이요? 어떻게 이렇게 대책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요, to je pravda. To jsem neměl vůbec šikovný plán. Jako myslím, že ten čas jsem měl ještě trošku jako divokou myšlenku, co jsem žil v Praze, podobný. Hal malo jiné, co se. 저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착하다. 알뜰하고 굉장히 이제 꼼꼼해요. 그런 것도 다 자기가 쓰는 돈들도 다 계산하고 이러는데 중요한 건 저한테 꾸는 돈은 계산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와 이거 너무 웃긴다. 이렇게 아낌없이 퍼주는 거 보니까 약간 소 씨가 체코 있을 때 혼자 씨한테 빚을 많이 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뭐 혼자한테도 네. 빚을 졌고요. 네. 또 이제 저도 외국인으로서 네. 이제 남의 땅에 살아보면서 또 그 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맞아요. 얻고 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적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을 아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저도 반대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서는 또 도와주는 그렇죠. 거고요. 아, 만약에 혼자 이제 혼자 씨가 혼자 살게 된다. 언젠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Snažil jsem se, ne úplně tak dobře, jako vím, že to bude ještě trošku těžká cesta, ale 네. 무슨. 근데 친구가 네. 한 명밖에 없는 거죠. Ještě mám několik kamarádi, ale myslím, že bych je spočítal jako na jedné ruce asi celkem pět. Kvůli tomu, že jsem asi pomalej a je to pro mě novinka tady, tak... 그러니까 한국 친구를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혼자 씨, 여자친구가 있으십니까? 아,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매력에 대해서 한국말로 지금 아는 한국말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혼자입니다. 뭘 꺼내시는 거예요? 배웠어요, 혹시? 반지? 반지? 프로포즈? 아! 뭐 물어보신 거예요? 뭐, 편지 썼어요? 아, 괜찮아요? 보세요, 네. 보고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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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와 네. 함께 하실 착한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잠깐만. 야, 네. 문장을 통째로 네, 네. 외운 거야. 와. 네. 연락 주시거나 문장을 넣어오라고. 이거 누가 적어준 거예요? 수호식에 본인이 적은 거예요? 네. 굉장히 잘 쓰는데요? 반세서 썼을 것 같아요. 아, 아 그러니까 뭔가 같아요? 이게 부끄러워서 이게 안 나오는 거였구나. 아, 이 정도면 굉장히 맞춤법도 다 맞아요. 수호 씨는 가장 친한 친구잖아요. 가장 좋은 점 어떤 거 있는지. 아무리 이제 100가지가 다 나쁘더라도 그걸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착해요. 아, 네. 그만큼 순수하고 또 순수한 반면에 굉장히 또 열정도 넘치고 네.
또 많은 포텐셜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남자친구로서는 아마 베스트일 겁니다. 남자친구로서는 네. 솔직히 그 세이 슈퍼 카모. 제가 뭐 네. 아, 뭐 지금 두 분 대화를 쭉 보니까 한 10년 더 사셔야 되겠네요. 자, 우리 혼자 씨의 홀로서기 우리 모두가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유튜브 찰스 수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혼자 사랑해주세요. 혼자 사랑해주세요. 걔를 아! 나 진짜 한국말 잘해. 하나 있잖아, 두 개 쌍잖아. Are you part of this? 네? You can't do it, babe. 이거 짜증나. You're gonna work with this, this sample. 이 방구, 엄마 이 방구. 엄마 이 방구. 양마 있어요? 하나 있잖아. 예, 고양이 양마. 어무산. 하나 있잖아, 두 개 쌍잖아. 콜라, 콜라.